최근 서울 성동구에 콩알쌀알 부스러기만한 히어로가 나타났다는데요. 뉴스멀바에서 그 주인공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폴리스 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떴다 하면 시선 집중. 제일 낮은 곳에서 우리를 지키는 영웅. 바로 서울시의 반려견 순찰대원 후드 씨입니다. 저 조그만 댕댕이가 누굴 지켜?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귀여워. 저 견민과 단단히 엮이고 싶다. 어라라, 나 저 견민 인터넷에서 봤는데. 맞습니다. 떠오르는 SNS 스타, 성동구의 자랑, 호메개의 견예인 호드 씨인데요. SNS에 반려견 순찰대 호드 씨의 사진이 공개된 뒤 깜찍한 외모와 순찰대라는 반전 매력이 인간계에서 큰 화제가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호드 씨. 동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호드 씨가 우리 동네에 살다니 완전 럭키비키잖아. 제가 찰순대는 아는데 반려견 순찰대는 뭐죠? 반려견 순찰대는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낮은 시선에서 동네를 순찰하며 위험한 것들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기다려, 이리와 등의 인간 언어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엄격한 심사까지 통과해야만 정식 순찰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난 기다려 못해서 떨어졌는데 엉엉엉엉엉엉엉엉엉. 그렇게 선발된 반려견 순찰대원들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발견해 사고를 예방하기도 하고 순찰 중 실종된 발달장애인을 발견해 가족에게 무사히 돌려보내는 등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멋있다, 멋있어! 그런데 요 작디작고 작디작은 밤 아니고 호두. 귀염 뽀짝한 호두견민이 과연 늠름하고 용맹한 반려견 순찰대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우린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호두 씨를 만나봤습니다. 저기 보이는 익숙한 빵실한 뒤태.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저요? 평소처럼 동네 순찰 중입니다만. 동네 이곳저곳을 탐색하며 문제가 있는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는데요. 최근 호두 씨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친구가 그 친구 아니죠? 어, 네, 맞아요. 아, 맞아요. 호두예요. 아, 되게 작네요. 네. 제가 좀 귀엽다 보니까 일은 제대로 하는 거냐는 오해를 받는데요. 하참나, 직접 보시죠. 오늘의 메인 순찰지는 공원. 평화롭게 순찰을 하던 그때. 어라? 저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공원 시설을 신고하기도 하고. 저기요, 푸들 선생님. 목줄 왜 안 하셨어요? 푸들 줄 없으세요? 목줄 없는 견민에게 주의도 주며 오늘의 순찰도 알차게 마무리했습니다. 휴, 내가 없으면 우리 동네가 안 돌아간다니까. 찐 호두만한 크기의 아기 시절을 거쳐 이제는 동네까지 지키게 된 용감한 호두씨. 호두씨와 집사에게는 한 가지 포부가 있다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예뻐해주고 이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에 따른 이제 반려견 순찰대로서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찰대 활동도 더불어 하면서 이제 반려견주들에 대한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저 호두 순경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충 떡!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히어로 호두 씨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폴리스 개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가족을 찾는 안타까운 사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 얼굴을 유심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5월 3일 경상남도 창원시 봉곡동에서 실종된 둥이의 행방을 알고 계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한쪽 귀끝이 잘려있으며 실종 당시 초록색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겁이 많은 성격이므로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마시고 아래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둥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잘 봐주시고 아래번호로 영상 사진과 함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으니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 그리고 내 GPS를 집사가 추적할 수 있도록 멍플워치를 착용하신다면 안심하고 외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빈번히 일어나는 견민 물림 사고 때문에 동민계가 벌벌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전하고 평화로운 동민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법률개미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지난 몇 년간 덩치 크고 치악력 왕센 맹견 견민들이 시민과 견민 가릴 것 없이 물고 다니는 일명 개물림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집사와 함께 사는 반려견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개물림 사건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가해 견민들과 집사들이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불구속으로 풀려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집안에서도 문 걸어놓고 생활 중. 그래서 시민도 견민도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맹견 사육 허가제가 시행됐습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달라진 맹견 안전관리 제도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된 견민들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흥, 나도요? 아 설마, 나도? 혹시 저희도요? 대체 맹견민은 누구인가요? 네, 지금부터 맹견으로 분류된 견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맹견으로 분류된 견민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로트와일러 총 다섯 견종과 피를 나눈 견민들이 해당되는데요. 하지만 과거 사회에 큰 위험을 끼쳤던 흉악 범죄 견민이나 공격성이 과도하게 심한 견민들은 견종과 관계없이 기질 평가 후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살려고 과거 손 씻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수련 중입니다만. 저는 사고도 안 치고 친구들과 짱 잘 지내는데 제가 맹견이라뇨. 그렇다면 법률개미 기자, 맹견으로 분류된 견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자신이 맹견민으로 분류됐다 생각하시는 견민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견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사에게 말해서 반려동물 등록 후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건데요. 아직 중성화를 하지 않은 견민이라면 그것 또한 필수로 하셔야 하니 마음 단디 먹으셔야겠습니다. 집사와 함께 허가 신청을 한 견민은 기질 평가를 거쳐 최종 심사를 받게 됩니다. 죄송한데 시험이 살짝 빡센데 허가 없이 몰래 조용히 살면 안 될까쇼. 앞으로 맹견 사육 허가를 받지 않고 집사와 짝짝꿍하여 몰래 사는 맹견민은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 하는데요. 게다가 더 나아가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엔 심의를 통해 안락사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 모두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맹견민 여러분은 집사에게 반드시 허가받으라고 크게 짖어 말씀해 주시고 집사 여러분도 제도에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다가. 좋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또 지키고 해야 할 일은 없습니까? 우리가 함께 잘 살아보기 위해서 맹견민과 집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건 바로 외출 에티켓. 우선 3개월 이상 된 맹견민들은 입마개와 목줄은 필수로 착용하셔야 합니다. 집사가 목줄을 잡을 때도 2m 이내로 짧게 잡고 실내로 들어갈 땐 여러분 마음대로 돌발 행동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좋아, 숙지 완료. 준비됐나, 집사? 맹견 사육 허가는 오는 10월 26일까지 꼭꼭꼭꼭꼭꼭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상 누구보다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법률개미 기자였습니다. 한참 동안 비 내리다가 또 맑아졌다가 변덕쟁이 날씨의 기승과 큰 일교차 때문에 으추으추 고생 많았던 이번 주 날씨. 안타깝게 주말에는 또 비 소식 들려올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대체로 흐리거나 비가 내릴 예정이니 주말 외출 계획하셨던 여러분 애석하지만 집콕하시거나 실내 활동하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도 날씨가 변덕쟁이였던 만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당신들의 두 눈, 두 콧구녕을 믿고 상시로 체킷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겁대기 기자였습니다. 별별 소식을 전해주는 게시판 보시면서 오늘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애동이들 고맙습니다.